자, 오늘의 12번째 문제입니다. 한국 최초의 대중 목욕탕이 생겼던 동네를 찾는 겁니다. 압구정동, 장충동, 서린동. 압구정동, 장충동, 서린동. 한국 최초의 대중 목욕탕이 생겼던 동네를 찾는 거예요. 자, 서린동으로 3명 들어왔고 장충동 4명이고 압구정동이 4명. 자, 갑자기 장충동이 치고 갑니다. 7명이고요. 서린동 5명으로 나뉩니다. 장충동 8명. 과연 정답은요? 서린동입니다. 서린동. 서린동. 야! 와, 이거 어떡해! 제가 마치 중계를 하듯이 읽어봤는데 압구정동이 좀 빠르게 들어왔고 장충동이 뒤늦게 들어왔지만 정답은 서린동이었어요. 1905년 서울 서린동 근방 가방과 이발소까지 겸업한 초기 목욕탕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린동 5명이 와 20만원씩 갖게 됐어요. 일단 자 진정하시고요. 오늘의 위너 화면으로 정리되기 전에 스크린샷 준비하세요. 그리고 SNS 하신다면 잼라이브 우승으로 꼭 올릴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위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보, 컨그레츄레이션, 이정준이, 김민석이, 현신이, 유누이, 기영, 니은님 축하드립니다. 20만원씩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 2만 3천 명까지 왔었는데 그 중에 5명이라고요? 제가 말했죠. 고척돔에 1만 8천 명이 풀로 찬대요. 근데 거기서 줄을 더 나열되는데 그 중에 5분만 뽑았는데 이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